일본 대사관이 동해병기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로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부시장이자 시의원인 제이슨 킴 부시장이 오늘 시의원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트로놀스 열차 노선이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미 일본 대사관이 조직적인 방해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오늘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미 일본 대사관이 동해 병기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최근 로비스트를 고용 노골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계약을 체결한 로펌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맥과이어 우주로 주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로펌 에서 동해 병기 법안 부결을 위해 지명한 담당 로비스트는 최근 주의회 하원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팀 휴거 공화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킴 회장은 주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낙관했는데 일본 정부가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 3명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로 인해 얻은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지 포트리 시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조지 워싱턴 브릿지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일명 브릿지 게이트.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오후 4시쯤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포트리를 찾았습니다.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40여 분간의 비공개 미팅을 가진 크리스티 주지사는 미팅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 미팅이 진행됐다며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고 짧게 답한 뒤 포트리를 떠났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정치 생명은 법무부가 공권력 남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수사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국 공직부패 전담반의 도움으로 연방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대응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주민 6명은 뉴왕 연방지방법원에 교통체증으로 일상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크리스티 주지사와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파문이 불거진 이후 제기된 첫 민사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다리 폐쇄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직장에 늦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체증 당시 길에서 의식을 잃었던 91세 할머니가 응급 후송됐지만 교통체증으로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폭로나 교통체증 피해자들의 잇따른 민사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최초의 한인 부시장이자 시의원인 제이슨 킴 부시장이 오늘 시의원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 악화가 주된 이유인데요. 부시장직은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홀. 이곳의 4선 시의원이자 부시장인 제이슨 킴 부시장이 시의원직 사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로써
시의원을 리자인할 것입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저를 많이 지켜주시고 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김 부시장이 밝힌 표면적 이유는 건강 악화입니다. 개인 사업인 학원 운영에 부시장직과 시의원직을 겸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잦은 스트레스로 작년 말 과로로 쓰러져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사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룸 가서 쓰러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너무 하는 일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성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사 말도 있고. 이로써 작년 11월 본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면서 한인 정치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던 김 부시장은 선서식 일주일 만에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임명직인 부시장직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수행하며 2년 뒤에는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부시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백이 된 시의원 자리엔 김 부시장의 바람대로 다른 한인 정치인이 대신할 예정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팍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캐나다 조류 독감 발병을 비롯해 뉴욕이란 독감이 비상인데요. 뉴욕시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회계 연도에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 독감 예방주사 접종률이 6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보건 당국이 목표로 한 80%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건국 자료를 보면 지난 회계 연도 뉴욕시에서는 169명의 어린이들이 독감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 당국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물론 독감 관련 질병 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65세 이상인 성인들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독감 유행 시즌을 맞아 예방접종 장소를 안내해주는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877-877로 플루라고 문자를 보내면 뉴욕시 보건국의 예방접종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고 해당 링크에 시즌얼 인플루엔자를 선택한 후 주소를 넣으면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을 안내해줍니다. 뉴욕 일원에 몰아닥친 강추위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3,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어제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냉난방비를 보조해주는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최대 650달러의 난방비 또는 최대 3,000달러의 난방장치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뉴욕주에 배정된 3억 5천 100만 달러 가운데 3억 1,6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남은 3,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해가 갈수록 난방비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미 전체 난방비 지원 예산은 47억 달러였지만 지난해 32억 5천만 달러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는 3월 14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난방비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놀스 열차 노선이 확장될 전망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노선으로는 만일에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신년 연설에서 10억 달러를 투입해 메트로 노스를 펜스테이션까지 연장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롱스 일대 코앱 시티와 모리스팍, 팍체스터, 헌츠포인트 등 모두 4개의 정차역을 새롭게 개설하고 기존 엠트랙 선로를 이용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거쳐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메트로 노스는 현재 허드슨 노선과 할렘 노선, 뉴 헤이븐 노선 등 총 3개의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맨해튼 북부 지역을 통해 그랜센츄럴 역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맨해튼 북부 일대에 자연재해로 인한 선로 폐쇄 사태가 벌어지면 북부 주민들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겹쳐 심각한 혼잡을 빚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불량 학생이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행정부는 긍정적 환경 조성과 예방적 조치를 통해 사회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어제 전국 공립학교에 학생 훈육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문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그동안 무관용 정책에 의해 사소하고 비폭력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정학, 퇴학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조치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밀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흑인 학생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한 차례 정학당한 학생의 35%, 두 차례 이상 정학 학생의 44%, 퇴학당한 학생의 36%를 차지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체포되거나 사법기관에 인계된 학생의 절반 이상이 흑인, 히스패닉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정학 등 처벌 사유는 95%가 상습, 지각 등 비폭력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각 학교에 처벌보다는 예방 우선 그리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학부모나 지역 공공기관, 단체와도 협력해 학생들을 선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의 후천적 습관은 수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육의 힘인데요. 전국 50개 주 교육 환경 조사에서 뉴저지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에디토리얼 프로젝트 인 에듀케이션이 최근 발표한 전국 50개 주 교육 환경 조사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는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주 등과 함께 가장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학력과 함께 학군 운영 시스템과 재정 능력, 지역사회 지원 등을 세분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뉴저지는 교육이 한 사람의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교육의 질 항목에서 B+ 등급을 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등급을 받은 곳은 매사추세츠였습니다. 또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성취도 항목에서도 뉴저지는 B- 받아 1위인 매사추세츠, 2위인 메릴랜드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뉴저지가 이 항목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주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교육 환경 조사에서 뉴저지주가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주민들의 높은 가구 소득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낮은 실업률 등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